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폭스바겐의 T-Roc 새로운 SUV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폭스바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지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마지막 때가 투아렉 시승 때였죠? 블로그 네, 시절. 그쵸. 진짜 1년 만에 뵙네요. 네. 와, 시간 참 빠르네요. T-Roc 경쟁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산차로 치자면 셀토스나 코나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T-Roc 인기가 많은가요? T-Roc이 지금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쵸. 20대, 30대 초반 그런 분들도 많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메인카 있고 세컨카로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가격이 2012년형 말리부 넘는 가격이거든요, 풀옵션까지가.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도 많이 보시죠? 많이는 보세요.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편은 사실인데, 프로모션 적용 받으시고 이제 트레이드인이라고 해서 중고차 이제 반납하시는 조건으로 하시면은 더 할인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매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컨카로 둔다. 확실히 세컨카로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 차가 우선은 디젤이잖아요. 네.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 면에서도 좋을 거고, 이런 실내야 굉장히 아우디 성향이 느낌이 나가지고 미래의 지향틱하고 뭔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심심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우선 세컨카로 보실 때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거의 주로 사모님이나 이제 어린 자녀들 있을 때 이제 픽업하시는 용도나 마트 가시는 용도로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여성분들께서도 좋아할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외관만 봐도 뭔가 화려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ISG 기능은 들어가네요, 여기에도. 네. 이 스티어링 디자인을 보면요, 이게 D컷인데요, 이런 경적 부분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고 레드 스티치가 보이기 때문에. R은 아니잖아요? R라인 그런 것도 네, 아니고. 네, R라인은 아닙니다. 마치 폭스바겐 R을 보는 듯해요. 아직 국내에 출시 안 된 가솔린 모델, 그거 R라인인가 R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300마력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출시됐으면 하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아직 예정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천천히 들어오잖아요, 모델마다. 네. 그게 좀 너무 아쉽죠,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천천히 주행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소형차 치고는 디젤 정말 조용해요. 아무래도 폭스바겐 아우디가 디젤 기술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건 아우디 때부터 느껴왔었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급차는 아니니까 살짝은 그런 감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소형차급에서는 조용하죠, 이 정도면. 그러고 보니 여기서는 모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봐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 여기로 돼 있구나. 네. 여기 이런 곳이 아니라 스포츠로 맞춰져 있구나. 에코로 한번 맞춰보죠. 티구안에서 봤던 거와 비슷하네요. 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아우디처럼 똑같이 터치도 가능하네요. 터치도 가능하시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튼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는 터치가 취향이어가지고 우선 소재를 보면 여기는 플라스틱이네요. 딱딱하네요. 그리고 아우디에서 많이 봤던 이 하이그로시틱한 느낌. 어떻게 보면 소재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마치 독일의 오리지널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계기판은 풀 LCD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이런 소형차에 풀 LCD 계기판 들어갔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에코에서는 갑자기 둔탁하고 무거운 느낌이 나네요. 약 좀 중간 정도 밟아야 어느 정도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살짝만 밟으면 무겁죠. 주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게 프레스티지가 가장 높은 건가요? 네, 프레스티지가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옵션은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아쉬운 부분이요? 한번 네. 우선 그거 제가 꺼내려 했는데 한번 주임님의 의견도 들어보죠. 우선은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고. 아, 그러고 보니 프레스티지인데 네, 전동 시트가 아니네요. 아까 처음 조작할 때부터 그거는 있고요. 네, 그거랑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빠진 게 조금 가장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차선 이탈. 확실히 전동 메모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조작할 때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 웬만한 세대들은 다 전동식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네요. 좋은 네, 점은. 그러고 보니 스피커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스피커 같아요. 뭐 뱅앤올룹슨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반 그냥 폭스바겐 순정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걸까요? 안 눌렀는데요.
가끔씩 말썽 부릴 때가 있나 봐요. 그래도 무선 충전대는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좀 넓어요. 스마트폰 말고도 여러 가지 물건 수납하기에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이 정도 들어가죠. 카메라의 노출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 이만큼은 들어가요. 아, 그런데 여기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네요. 여기만. 티룩도 진짜 괜찮네요. 이 정도면. 와. 이제 폭스바겐에서도 신차 출시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골프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골프는 10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아, 하반기쯤에. 네, 그리고 5월, 6월 정도에 티구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티구안은 정말 인기가 많죠. 공도에서도 자주 보이고 SUV 중에서 뭐 할 말이 없죠. 그 정도면 저도 블로그 시절 때 한번 타보긴 타봤는데 외관이 어떻게 보면 작아 보여요. 그런데 실내는 반면 넓거든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 진짜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은 지금 약 15분 정도는 주행한 것 같은데 시트가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진 않네요. 이 인조가죽인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한번 모드를 여기서 점점 바꿔보죠. 이제 좀 밟을 구간이 있으니까 스포츠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깃털 좀 달린 느낌? 가벼워요, 뭔가가. 지금 중간 정도 밟았는데 이 정도 찍는다면요, 큰 손색이 없어요. 답답함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즐기기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고성능처럼 팍 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물론 약간 좀 이렇게 밟으면 이 RPM 치솟는 소리는 다 들려요. 자, 우선 화면을 보면요, 이 센터패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좁은가 아니면 또 넓은가 어중간해요. 딱 보기에도 한마디로 계기판이나 센터패시아 보면 아우디의 초소형 SUV 버전이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공조장치야 단조로워요. 버튼에 다이얼, 기어는 일반 자동변속기고, 이 차량에는 좋은 점이 오토 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스티어링 그립감은 이건 뭐 현대기아나 뭐 어디 등등 일반 브랜드랑 그냥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풀 악셀 밟으면은 방금 들었듯이 약간 이제 중간 속도쯤 도달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들려요. 토크가 34라 제가 푸조 2008을 시승했었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힘이 세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소형차 치고는 반자율 주행이라 해야 되나? 그래도 차선 ACC 있고 속도 제한 게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누르니까 차간 거리 조절하는 거 있는데요, 이건 10씩 올라가네요. 딱 이렇게 누르면은 1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없구나 이게. 그 주임님, 이거 스티어링 잡아주는 그 자동 기능은 없나 봐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따로 이제 그냥 핸들만 자기가 잡고 있어야겠네요. 네, 핸들은 이제 잡고 계셔야 되고. 차간 거리만 그래도 있네요 이거. 네, 차간 거리 조절이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이 가능하셔가지고. 좀 약간 부족한 반자율 주행이라고 보실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요. 스티어링 손 떼면 안 됩니다. 지금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반자율 주행은 맹신하면 안 되니까 스티어링 원래부터 차선 유지 방지 장치가 있어도 꼭 손은 갖다 대고 있어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거 생각해보면 주임님 뭔가 화려한데 외관은. 이런 거 지금 뭐 반자율 주행에 차선 유지 방지 장치나 그런 거 없다는 거 생각해보면 약간 나사가 하나 빠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옵션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빠진 건 좀 아쉽죠. 그래도 좋은 점은 연비성에선 우수하잖아요. 주행 성능이나 뭐 연비 이런 거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부족함 없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죠. 주행해도 지금 편안하니까 이 정도면 뭐 하나 꿀릴 게 없다고 봐요, 저도 이게. 저는 예전 골프 탔을 때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골프 타셨었구나. 네. 그거 시승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제 자동차계 들어서기 시작 전이니까 못 봤는데 골프 평 굉장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골프야 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근데 티록 주행해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골프의 SUV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쉽게 설명하면은 그런 느낌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솔직히 지금 골프 풀체인지 모델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골프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GTI였던가 그 고성능 예전에. 네. 그게 생각나가지고 골프하면 고성능 빠질 수가 없어요. 아, 어디 코너링도? 코너링도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뭐 이게 솔리단인가 그런 게 없어요. 모드는 노멀로 바꿀게요. 근데 이걸로 바꾸는 게 갑자기 편해졌지? 터치를 좋아하는 본인인데. 몰랐는데 저속에서도 스티어링 조작한 게 왠지 너무 가벼워요. 지금 타보면서 이렇게 가벼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반 브랜드 중에서는. 한번 넘어볼게요. 한 35kg 넘어보겠습니다. 어, 부드럽네. 자, 여기 로터리에서 한번 좀 약간 스피드감 있게 돌아보겠습니다. 오, 스티어링도 가볍고 지금 끽 소리 들린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주임님? 네, 괜찮습니다. 와, 잘 도네요. 유턴 해보니까 스티어링 그렇게 많이 감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 한 35부터 좀 경사진 곳에서 이제 이렇게 놓으네요. 아까 거기는 좀 낮았고 낮은 구간은 괜찮은데 좀 높은 구간에서는 튀는 느낌이 있어요. 티록 타보면서 차 진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괜찮고 이제 또는 차는 작은데 패밀리성 용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차는 진짜 괜찮아요. 가격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면 이제 아 비싸 보이네. 저도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차 판매량 생각해보면 아반떼보다 싸게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그 역량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실제 주행해보면 괜찮네? 가성비 이 정도 3,500만원 값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트레이드인까지 이제 할인 적용받으면은 그렇죠. 폭스바겐 네. 요즘 혜택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우선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 몇 가지 빼고는 엔진 미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다 T1이나 뭐 다 동일한 그렇겠죠. 엔진 미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급에 좀 괜찮은 뭐 엔진 들어가서 주행할 때도 답답함 없고 아까 코너링이나 저런 이제 유턴 도시 때 교체를 보셨다시 그때도 보시는 것처럼 주행할 때 딱 안정감이 있잖아요. 예. 네, 속도 아예 저속으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우선은 나쁘지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실내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보기 싫고 그런 거 흉하다든지 그런 게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차피 뭐 공조기랑 여기 패널들 보시면 저 폭스바겐은 항상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네.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죠. 독일의 그런 전통성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전 또 하나 경쟁 상대 하나 지목하고 있어요. 미니 컨트리맨 디젤. 그 보니까 비싸거든요 서로가 좀. 네. 물론 컨트리맨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컨트리맨은 티구안 보시던 분들도 많이 보시던 차라서 갑자기 컨트리맨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컨트리맨 디젤 시승해봤는데 그래도 미니가 승차감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데 그중 컨트리맨은 SUV잖아요. 네. 그 면에서는 괜찮은데 진짜 이 외관이랑 그런 걸 보면은 컨트리 면 딱 떠올라요. 뭔가 티구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구안의 축소 버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아우디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미래지향 틱하거든요. 라이트는 제가 봤을 때 그냥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옆 라인이 진짜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쿠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귀여워요. 작아서 그런지 귀엽고요. 특히 뒷라인이 좀 그런데요. 귀여운 느낌?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있어 보여요. 광고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휠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좀 스포티해요. 어느 정도 공격성 있는 그런 것? 이게 화살 같은 문양, 좀 날카롭거든요. 그런데 안에 캘리퍼가 좀 작은 차 치고는 어느 정도 큰데요. 2P 아닐까 예상해요. 하지만 뒤에는 캘리퍼가 1P로 달려있네요. 그런데 뒷디자인을 보면은 좀 약간 티구안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어요. 이런 테일램프가 특히 저에게 눈이 가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약간 좀 벗어난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 곤충 무당벌레 그런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트렁크는 전동식이 들어가고요. 짐을 보시면은 가방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꽉 차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트 장보기 비용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Nope. 응? Nope. 뭐, 차, 이게 왜 안 열리지? Nope. 이건 킥모션이 없어요. 킥모션이 없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전동식은 들어가는데. 자, 레그룸을 보면은 뭐 수동 시트니까 제쪽 다 맞춰져 있을 거고요. 좀 주먹 한 개만 들어갈 정도인데 무릎 사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여요. 여기 두 개 유선 충전기도 보이고 물론 공조기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는 없네요. 머리 공간이 이 정도는 남아돌아요. 뭐 괜찮죠, 이 정도면은. 시트 디자인도 그렇게 단조로워요. 단조로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직선 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뭔가 젊은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틱한 그런 게 있네요. 질리지가 않네요. 시트가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게 딱딱한 감이 있어요. 특히 헤드레스트가 색상 때문에 부드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딱해요. 알고 보면 수동 시트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근데 운전했을 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승차감도 좋겠다. 네, 이렇게 티록 시승기를 마치겠으며 원래라면 티록에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급한 바람에 제가 촬영을 못했네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